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것은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것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왜 계속 고통을 받냐? 세상 것, 나의 것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삶이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교회 원단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순간에 이렇게 되어집니다. 복음화 되어집니다. 복음화가 뭐냐? 교회에 와서 한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나면 그 지역 현장에 말씀의 흐름, 강단의 흐름이 소통되면서 다 살아나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이 살아나면 한 나라를 품고 교회와 함께 한마음 되는 겁니다. 복음화, 현장화, 전도합니다. 내가 살면 현장, 세계가 삽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라고 했는데요. 우리 앞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절대 복음이면 된다는 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의 원인이 따로 있는데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처럼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살아갑니다. 육신에 빠져가지고요. 안 보입니다. 나에 갇혀가지고. 돈밖에 모릅니다. 성공밖에 모릅니다. 나, 돈, 그 속에요. 우상이 돼가지고 세상 문화에 계속 끌려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문제에 해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아담의 후손은 안 됩니다. 여자의 후손만 됩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피, 그 피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은 지금 보면요, 곳곳에 지금 엄청난 문제, 사건, 재앙 덩어리입니다. 그런데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요, 생명의 그 은혜 속에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 속에서 문제 해답이죠. 그런데요, 우리도 모르게요. 이 하몰의 아들 세겜처럼요. 결정적인 순간에요. 문제가 오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뭔가의 내 기준의 틀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가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내 기준대로 되지 않으면요. 계속 상처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요. 내한테 안 맞으면요. 상처받다 보니까요. 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응어리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갇혀가지고 나를 붙잡고 계속 그 삶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진짜 해답을 찾았다면요. 문제가 아니라 길입니다. 절대 응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그 문제 사건을 상관없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러 갔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 사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예배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할 겁니다. 분명한 건 뭡니까? 우리가요, 예배 가운데 찬양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 교회 와서 찬양을 했던 부분들이요,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저도 야, 정말 마음껏 드렸던 찬양이요, 이 한 번씩 와서 그 찬양 부를 때마다요, 제 안에 깊은 곳에는요, 야, 이게 예배 드렸을 때 정말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던 내 안의 갈급함들, 어려움들이 삶 속에서 너무나 간절한 거 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요,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요,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때 하는 기도에 마음을 담으면 담은 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더 중요한 건 허물입니다. 우리가 허물 드릴 때요, 흑암경제가 무너집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하려고 조금만 마음먹었는데요, 하나님 부끄럽더라고요. 제 삶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돈을 허비하고 살구나, 나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너무나 많이 놓치고 있다는 나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요,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이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를요, 하나님께서는 이끌고 가실 겁니다. 우리가 예배 때 회복하는 힘 가지고요,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분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권세 회복입니다. 사단의 이 세력을요, 꺾으신 왕, 왕 같은 제사장, 우리의 재앙을, 우리 주변의 모든 재앙이 무너지고요,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예배 회복하고 신분 회복하고 권세 회복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사명으로 불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지역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600지기 운동을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하실 겁니다. 현장합니다. 민족을 복음으로 살리는 헌당, 그리고 전도자들이 모여서 이곳에 전도자들이 모일 때 경기남부 지역 재앙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핵심과 우리 렘데이, 진짜 이유는 아시다시피 우리 후대 아닙니까? 복음 대통령,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전도합니다.
요셉이 아시다시피 요셉을 통해 전도운동, 복음운동을 했는데요.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요셉처럼 애굽의 노예로 갈 것인가? 정말 선교사로 당당히 보낼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의 노예로 계속 고생하며 어려움 속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사로 결단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에는 237과 오청정족 이 빈 곳을 살리도록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할 부분은요, 아시다시피 미자립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질문할 게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질문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질문하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마음은 불순종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순종의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내 기준에 날마다 나하고 반대되는 부분들을 계속 판단하고 내 기준 가지고 살아가는 불순종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분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기 싫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고요, 내 선악을 가지고요, 소리 없이 죽입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계속 죽입니다. 그 죽음을, 남을 죽이면 그 저주가 자신에게 돌아오는지 모르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죽입니다. 이 분열된 게 잘 보십시오. 결국에는 내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돼가지고요, 내가 하나님 돼서요, 하나님하고 함께하기 싫어. 우리의 본성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나의 것에 집착해가지고요, 거짓과 탐욕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영혼에 뿌리 내려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나의 이름, 우리의 이름, 드러내고자 하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도 내 이름만 드러나면 된다. 오늘도 우리 이름만 드러나면 된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안에 깊은 곳에는 조용히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나오고 계속 무의식 속에 계속 나옵니다. 이게요, 중독돼가지고요, 삶에 체질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이대독자신데요. 저희 할아버지가 눈만 뜨면 술을 드시고 매일 술 드시고 술로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이대독자인데 할머니가 절에서 불공해가지고 이대독자 저희 아버님을 낳으셨다더라고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제 아버님이 아버지 술을 그렇게 드신 걸 보고 결단했다고 합니다. 나는 술을 40살 되기 전까지는 안 먹어야 되겠다. 예, 네, 40살 되기 전까지. 이 저희 아버님의 그 직업은 30년 동안 외항선을 타셨습니다. 세계를 안 가본 곳이 없다고 다니신데 저는 아버님을 보면서 세계를 아무리 다녀도 나라는 틀은 안 깨지는구나. 더 중요한 것은 저희 어머니는요, 저희 아버님이 한 1년 동안 배를 타고 오시면 한 저희
자식들뿐이 모르고 살림뿐이 모르고 이럽니다. 그런데 저희 그 제일 그 위에가 저희 누나고요. 그리고 형이 있습니다. 두 살 차이고 제 사이에가 어릴 때 태어났는데 어릴 때 내막염으로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는 이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저를 낳을까 말까 갈등을 많이 했다고. 더한 것은 저희 이모는 도시락 싸가지고 이 둘 만나 잘 길러야 된다고 어떻게 그 말을 들어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저를 낳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집에서는요 뭐 저희 아버지는 잘 생각해 봅시오. 그 40살까지 그런 생각 속에 새벽 4시에 기상 아침 저녁 매일 운동 일본어 글쓰기 혼자 당신이 열심 특심으로 정말 성실하십니다. 정말 정직하십니다. 아버지 교훈이요 정직 성실입니다. 그 틀 속에 저는 살았거든요. 저희 어머니는요 티 하나 떨어지면 잔소리하고 저희 어머니가 욕 전문가거든요. 원수 사제 뭐 온갖 소리 저는 그 저주의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그게 기가에 못이 박혀서 들었고 살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저희 형이 저하고 5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저는 많이 맞고 자랐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 외항선을 타고 오면요. 공부하다가 그것도 못해서 하면서 맞고 더 중요한 건 얼마나 맞아서 주눅이 들었으면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대가리 박아 하면 대가리 박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당신은 그 기밀 레슬링이 유명했거든요. 막 이렇게 잡아내기면. 그 레슬링 보면 저는 실습 대상입니다. 받고 때리고 저희 누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일 막내로 지나고 보면 눌리고 갇히고 정말로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살아서 아무리 봐도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요 제 삶을 돌이켜보면요 제가 얼마만큼 자아가 강했냐 복음 받고도요 저 사람 좋아 나빠 이게 복음보다 안 빠지더라고요. 오랫동안 안 빠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요 2007년에 죽음 속으로 몰아가지고요 중국에 한 번 하기도 힘든 간이식을 두 번 세 번을 했습니다. 2007년에 중국에 간이식을 그 하러 갔을 때가 10월 20일인데요. 당시 돈 1억 우리 집에 있는 재산을 다 털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수술하고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압니까? 조금 회복되니까요. 어머니 모시고 효도해야지. 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요.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이 제 몸을 또 작사를 내시더라고요. 그 2009년에 2월 14일 날 내사자 간을 2주 만에 봤는데요. 20살짜리 간, 자살자 간을 20대 청년 간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14년쯤 됐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안 돼서 또 그 다음날 또 스스로 혈관이 잘못됐다고 또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저를 돌이켜보면요. 야, 제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 다 드리겠습니다 해놓고도요. 살아나면 나도 모르게 속에 있는 것들이 계속 나와요. 계속. 그러고 나서 또 아시다시피 지금 결혼 생활을 하나님이 지금 3년 가까이 하면서요. 끊임없는 그 전쟁과 분쟁 속에요. 하나님이 저를 그 문제 속에요. 제가 얼마만큼 분열되고 집착되고 중독된 사람인지를 제 영적 문제는 예전에는 열심히 특심했는데 지금은 무기력입니다. 무기력이 딱 들어오면요 저도 모르게요 무절제가 되고요 무감각이 됩니다. 질병이 주로 타고 들어온 틈만 돼요. 제 생각이 엄청 많았었어요. 머리도 뭐 그렇고 지나고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정을 보면요 신학교부터 강한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제 생각을 계속 깨내시더라고요. 지금도 아직도 저는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감사하게
아시다시피요. 올해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제 어머니하고 이 가정 문제 결혼을 딱 하나 앞에 무릎 꿇으니까요. 제 문제더라고요. 제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고 제가 사실적으로 자네 깊은 곳에는 노예 근성, 강야 근성, 거지 근성 속에 살았구나. 이제는 결별해야 되겠다. 저희 누나, 형, 저희 어머니 다 거의 흑암 조직들이거든요. 사실적으로. 예. 그 속에서 하나님이 끊어내시는데요. 지금은 제가 결심했습니다. 제가 결심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지. 근데요, 제가 올해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복음 24, 예배 24, 증인 24 되게 해주십시오. 가르치는 선생 말고, 이 성경 이거 가르치는 선생 알지 않습니까? 유목사님은 되고 우리 담임목사님은 된다.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왜 품어야 됩니까? 십자가의 도입니다. 저같이 벌레 같고 쓰레기 같고요, 정말 간악하고 간사한 저를요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저같이 바닥을 치고 땅바닥을 가라앉아도요 끝내 나라는 자아는요 끊임없이 나오는 내 안의 죄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도 조금만 되면요 문제 오면 기도하다가 계속 반복되고 이러다가요 하나님께서 올해는 저를 바꾸시는 겁니다. 올해는 저에게 계속 바꿔가시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저같이 비참하고 처참하고 버려진 사람을요 하나님이 건지셔서 쓰시겠다 그 말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데요 우리에게는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요 그분은 부활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동행하십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예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구원받고 무슨 예배 대충 살면 돼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의 핵심은 피제사에 드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피제사 드리지 말고 여기서 드려라. 강야에서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드리고 대충 드리고 빨리 끝내라.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면 죽는지 압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과 단절될 체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예배를 놓치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사망이 우리를 들어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은요 예수님의 시험 중에 마지막 시험은 내게 절해라 천하 다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저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 성공입니까? 예배 성공입니까? 저는 세상 성공 아닌 예배 성공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너메이커 아시다시피 백화점 왕이 됐는데요. 일반 직원으로 시작을 해서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장사가 너무 많이 되는데요. 이 직원들이 계속 불만인 거예요. 왜 일요일 날 장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벌 건데 왜 안 하냐고 직원들이 계속 항의했습니다. 그때 워너메이커의 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나는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을 바꿀 수 없다.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을 바꿀 수 없다고 워너메이커는 선포했습니다. 예배가 생명이라고 간절해지면요, 우리는요, 말씀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말고요. 예배 와서 다 내려놓고 하루 종일 말씀 듣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이 말씀 듣는 시간에요. 한 주간 살아갈 모든 힘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힘 얻지 못하면요, 세상은 간단치 않습니다. 마귀는 여기서 우글우글, 저기서 우글우글, 집에 가면 벌써 마귀는 와 있습니다. 직장에, 현장에, 곳곳에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건드리면 알지 너무 잘 아는데, 우리가 예배 생명 속에 힘을 가지고 나가면 그때 마귀는 무너집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날마다 우리는 갈등을 하고, 우리는 그런데요, 결단할 때 오직의 마음이 함께 하십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는 죽었습니다. 지옥 병행에 나는 죽었습니다. 사단의 노예였던 나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찬송가 288장 너무나 잘 부르고 계시죠. 그 고백은 크로스비가 갈라디아 2장 20절을 묵상하면서 지은 찬송입니다. 저는 혼자 그 찬송을 고백하면서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구주십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은 세상과 나는 간고 없고 오직 주님만, 예수만 보이도다. 오직의 마음이 뭡니까? 복음의 말씀, 강단 말씀을 마음에 담고요, 삶에서 실천하고 적용할 때 나오는 마음이 오직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게 나오거든요. 강단 말씀이 마음에 담겨가지고 실천하고 적용하고 결심만 하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카네기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카네기 그 개인 관리론의 그 서론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본인이 1905년도의 삶은 집에 가면, 그때 트럭 그 세일즈맨이었는데, 집에 가보면 바퀴벌레가 우울을 해가지고 넥타이만 드러내면 바퀴벌레가 막 그런 곳에 살았다고 합니다. 본인이 삶에 실패한 내용 속에 결론은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지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실천하지 않는 것이라고 가내기는 말합니다. 너무나 많이 아는데 사실적으로 실천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오직의 마음의 첫 번째는요, 언약 순종입니다. 이게 삼오늘이 쉬운 것 같아도요, 내가 죽지 않으면요, 내가 순교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가 내가 죽지 않은 이상은 오늘도 말씀을 잡아도 그 말씀은 내가 주인 돼서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언약으로 동행했습니다. 이걸 보고 기도로 갑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동행했습니다.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를 계획하고 생각하는 삶을 날마다 살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전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내가 원하는 삶을 매일 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생각하고 질문하고 삽니다. 매일 한 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말하고 생각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의 그 감람산에서 죽으심의 고통도 눈물로 탄식으로 사실적으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는 이번에 그 참 감사한 게요, 코로나가 그 10월 25일까지 우리 돌봄 레멘트들 돕다가요, 권고였죠, 권고. 2주 동안에요, 집에서 격리하는데요, 사실적으로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아까 말했던 이 상태가 너무나 드러나는 겁니다. 이야,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정시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제가 정시 예배를 계획 잡았다는 것은요, 새벽에 한 6시 정도 일어나가지고 강단 녹취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강단 녹취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강단 녹취 속에 깨달음과 말씀이 정리되어야 됩니다. 내 말씀이 정리되고요, 암송도 하고요. 아니,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요, 성경 구절을 찾지 않은 이상은요, 들어가지고 그때는 아는데 몰라요. 한번 찾아보면, 아,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성경을 찾으면서 또 깨닫게 되고, 또 어떤 거는 당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삼원을 정리하고 하루하루를 스케줄을 계획했습니다. 아침이 깨어나니까요, 내 영이 살아서 보는 거, 듣는 거, 모든 게 기도로 연결되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밤입니다. 밤에 어쩔 때는 피곤해서 잠자고 할 때가 많은데요, 아침보다 중요한 게 밤이더라고요. 왠지 압니까? 하루 종일 나도 모르게 이왕받기도 하고요, 들어오기도 하고요, 온갖 세상 것도 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면서 내 상태를 점검해 보면요, 또 감정에 걸려있는 것도 있고, 또 뭐 생각에 걸려있는 것도 있고, 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또 회개합니다. 제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삽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요, 하루를 정리하면서 또 안 된 것들, 된 것들 정리하고요, 혼자서 또 조용히 복음 묵상하고 잡니다. 그게 이제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조금씩 됐는데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순간순간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요, 저는 서울대학병원이 평생 제 선교지거든요. 제가 14년 동안 지금 밟았는데요, 제 주치의 여자 그 교수님은 이남준 교수고요, 한 분을 제가 계속 마음 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김경애라고. 제가 한 번씩 아플 때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많이 회복시켰는데요, 작년이었죠, 어느 날 병원을 저도 모르게 가서 피가 멎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때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지금 계속 왜 피가 멎이지 않습니까 했는데요, 그때 만난 분이 김경애라고 간호사입니다. 이분이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성경을 사무엘상 12장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약해서 계속 이게 안 됩니다. 그 말씀을 그분한테 진실하게 포럼을 했어요. 집사님이십니까 하니까요, 그분 말입니다. 전 나이롱입니다. 의사다 보니까 바빠서 교회도 못 가고요, 제 할머니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라고 지어진 이름인데, 모태신앙인데 제가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분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그 앞에 한 선교사님이 있다길래, 이분이 암 말기예요.
제가 복음을 전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요, 아, 저는 선교사도 그런 선교사 있는지 전 처음 봤어요. 다미 선교회라고 아십니까? 이장님이. 아, 다미 선교회 또 뭔가 또 그분이 말을 하니까요, 선교사인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더라고. 와, 저는 진짜 혼란스럽더라고요. 무슨 선교사가 하나님 어디 있냐. 그분이 그 부분을 봤어요. 그리고 이분을 복음전하는데 완강하게 부인하고 막 하여튼 정말 강하더라고요. 아, 이렇구나.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이분한테 자료를 주고 왔는데요. 다음 외래 갔는데 이 김경애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 제가 영접했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통증 주사 놓으러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영접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보면서요, 아, 숨은 전도자는 곳곳에 있구나.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사실적으로 서울대는 평생 선교지라는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갈 때마다 저는 자료만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자료만 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요, 올해는 제 안에 빈 곳, 하나님이 저를 왜 이 경기남부 지역 제약막을 다민족교에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저같이 낙심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질병에 갇혔고 눌러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치유, 교육, 전도 중에 치유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그런 사람 살려서 목사님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그 은혜를 감당하라고 부르셨지 않았는가? 우리 하나님은요, 진실하면 응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요, 사실적으로 내 안 되는 상황과 사정과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대야만 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목사님이 그 237 하면서 이 전도할 때 문화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를 자를 찾는다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올해 본부 원단의 일강도 237 치유 서밋인데 결국 영적 서밋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 다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 파수꾼입니다. 올해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파수하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건당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전도자들이 모이는요 핵심과 램데이를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1강의 키는 뭐였습니까? 믿음 고백자입니다. 기생랍 한 사람이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소문만 듣고 그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매주 듣고 있는데요. 그 복음의 말씀이 믿음 고백으로 하나님은 믿음 고백대로 응답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 지역 현장 살리는 현장 파수꾼으로 경기남부 지역 재앙이죠.
600지교입니다. 이 강의 키는 뭡니까? 절대 치유자입니다. 절대 소통자입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중직자로 전 성도에게 강단의 말씀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기능이 살아서 교회 계속 반복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도 파수꾼입니다. 237 살리는 빈 곳에 상강의 키는 뭡니까? 계속 승리자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 상강 그 말씀 들으면서 매일 고백합니다. 나의 여리고는 가거는 축복이다. 나의 아무리 사단이 물밀듯이 공격을 해와도요, 문제는 응답이다. 그리고 나의 안악이죠. 천홍석 알지만 위기는 기회다. 저렇게 크게 지금까지 보면요, 야, 전쟁이 끊이지 않던데요, 이제 잠잠해지더라고요. 왜냐?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택한 순간 잠잠해지더라고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선택하는 순간에 우리 주변의 모든 재앙이 무너집니다. 찬송가 585장에 내주는 강한 성요. 이 찬송에 참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찬양은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때 지은 찬양인데요. 그 종교개혁의 발단은 당시 그레고리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데 그 충당 비용을 속죄표를 만든 겁니다. 교황과 교회가요, 속죄해 줄 테니까 돈을 내라. 그 돈으로 건축하겠다. 근데 당시 비텐베르크 대학교 성경학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가요, 신앙 양심상 그건 아니지 않냐. 어떻게 교황과 교회가 속죄를 해서 그걸 갖고 돈을 받아서 성전 건축을 하냐 하고 순수하게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다가 95개를 적은 겁니다. 그것도 쉬운 독일어가 아니고 어려운 라틴어로 적어가지고요, 순수하게 토론하자,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마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찬송과 그때 같이 지었던 찬양이 585장입니다. 순수하게 지었던 찬양이 그냥 뭐 내가 뒤바꾸겠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585장이 저녁에 불러지면서 불길같이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강타한 겁니다. 루터는 그 당시는요, 말씀만 그런 게 아니고 찬양도 그 사제하고 성가대 외에는 찬양을 못 불렀어요. 이 찬양을 사제하고 성가대만 하고 회중은 그냥 멍하니 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루터가 그때 회중 찬양을 부활한 게 585장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찬양은 하나님의 숨을 쉬는 시간이다. 숨결을 받는 시간이다. 우리가 세상 나가서 매일 세상의 마귀의 호흡들을 마시고 사는데요, 찬양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585장을 지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 종교개혁 음악은요, 말씀 선포였습니다. 신앙 고백이었고, 저희 단체의 그 말씀 고백과 선포와 저는 비슷한 점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요, 한 해 동안 분명히 복음화, 현장화, 전도화, 그렇다면 복음 파수꾼으로
현장 파수꾼으로, 전도 파수꾼으로 믿음 고백자, 절대 치유 소통자, 계속 승리자의 언약을 가슴에 담고 매일매일 질문하며 인도받는 한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라고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분열되고 집착되고 중독된 삶 속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삶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말씀으로 동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경기남부 지역 재앙막는 600제교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파수꾼의 헌당을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37 살리는 빈 곳의 은혜 속에 우리의 중심이 후대 살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마음이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